나는 100% 다 안다. 내 말은 다 맞다 하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무속인도 로또분들 어떻게 알아요?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도령님도 로또를 사시나요? 저 어제 샀어요. 항상 제 그 주민등록번호로 조합하는 번호 하나랑 그 자동으로 한 9개 삽니다. 맨날은 아닌데 그냥 생각할 때마다 그냥 하나씩 사요. 네. 근데 사람들이 네. 무속인들한테 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로또 번호는 못 맞추냐. 아.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련님은 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무속인이 점사를 보는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이제 좀 이거를 가장해서 어떤 선생님들이 나는 100% 다 안다. 내 말은 다 맞다 하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양심적으로 내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부분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솔직한 선생님도 계셔요. 근데 이런 부분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점사를 보는 원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시골집에 가시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지 할아버지가 뭐 할 거 없으니까 이렇게 땅 파서 막 놀잖아요. 땅 파서 놀다 보면 개미 집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개미가 막 이렇게 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뭐 가고 있는 거 보이죠. 뭐 나뭇잎도 이렇게 지고 뭐 먹이도 이렇게 물어가지고 옮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미가 지나온 온 행적을 보면은 이게 물길이 하나 딱 있고 그렇죠. 앞으로 가야 될 길에는 큰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개미가 나한테 저 올해 신년 운세를 보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 말하겠어요? 네가 오니까 물길을 건너왔네. 그럼 개미가 그랬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뭐 그걸 뻔히 보이니까 아는 거죠. 그럼 내 앞날은 어떨까요? 말하면은 그래 네 보니까 한 며칠 좀 지나면 언덕이 이렇게 크게 하나가 있는데 조금 지나면 내리막길이어서 조금만 고생하면은 지나가겠다. 시련과 고난을 피하지 말고 부딪혀라 라고 이렇게 공수를 주겠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우리 실력님들은 그런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러니까 우리 실력님들은 그런 거예요.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미를 보는 차원이 달라서 우리가 뭐 특별한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개미의 지난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는 거고 실력님들도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예지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앞길이 예비되어 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이렇게 유체 이탈을 하거나 좀 이제 불가에서도 이렇게 오랜 수행을 하시면 육신통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뭐 축지법을 쓰고 먼 해안 천리의 해안을 가지게 되고 그런 이제 그런 신통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대부분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유체이탈을 하고 차원이 다른 쪽으로 가다 보면은 내 전생과 좀 미래가 좀 내가 느껴지기도 하죠.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딱히 뭐 신기하다 하면 신기한 거고 이런 차원의 원리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면 아 그렇구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인도 로또분들 어떻게 알아요? 그냥 실력님들이 일러주시는 거고 실력님들을 할지라도 이렇게 뭐 이런 것만 알다시피 뭐 개미의 그 하나하나 동전 사정, 주머니 사정까지는 신경을 안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뭐 실력님들의 공수가 뭐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속인한테 로또번호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죠? 무속인도 로또번호 모릅니다. 나는 내일은 맞을지는 모르겠네.